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오늘 힘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박수 한번 크게 해드리죠, 뭐. 네, 사실 질문지도 오늘 아침에 받았고, 질문의 수준이나 깊이도 너무 깊어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 낮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NFT 아트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카이브와 공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시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돈이란 다른 거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1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제가 사인한 거와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인한 거는 다른 가치를 지니죠. 네, 그렇듯 다 하나하나가 다른 고유의 코드가 있고 다른 지점이 있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NFT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물질과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와 그리고 비트로 죄송합니다. 저쪽에 제 아들이 부르는 것 같아서 네, 그 비트 신호로 변환된 이 지점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아날로그로 무언가를 다 물질로서 만져지는 거라면 NFT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은 비트, 디지털로, 그러니까 물질화되지 않은 0과 1로 된 어쩌한 숫자라는 거예요. 수의 세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NFT 아트에 대해서 제가 작년 3월에 듣게 되었어요. 무엇을 듣게 됐냐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NFT 아트는 사실 작년 3월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아트들이 미디어 아트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비플의 첫 5,000일. 이 작품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왜 유명한가 해서 저도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비플. 네, 비플이요, 비플. 아, 리플이래. 네, 네, 비플. 비플. 네. 네.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저 아니, 웃겨서, 저 스스로 좀 웃겨서, 왜냐면 리플은 아니, 죄송해요. 코인이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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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발음을, 아니, 선생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 제가 죄송해요. 너무 아유, 제가 웃겨서, 죄송해요. 스스로 좀 웃겨서. 네. 5,000일 동안 매일매일 작품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비플 초창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비플은 원래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굉장히 3D 작업이 익숙해지시죠? 그리고 그거 비플만 변한 게 아니라 비플이 사는 세계가 변한 거예요. 미국도 변했고, 세계 정세가 변했고, 그러한 정세를 이 5,000일이라는 작품 속에 다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끝에 보시면 아까 봤던 그 그림이 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이슈라든지 그 변화들을 한 작업으로 됐습니다. 결국엔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됐냐? 그 디지털 미디어와 세상의 기록, 그리고 비플의 역사를 아카이브한 것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분이 그 가격을 주고 사게 된 거죠. 이건 또 유명한 사건이죠. 뱅크시가 그 멍청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불태우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작품, 이 멍청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실제 물질은 사라지고 디지털 NFT로만 발행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빵 터졌어요. 전 그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이, 뭐야, 그냥 퍼포먼스네. 만약에 그 모나리자였다면, 고흐의 그림이었으면 이걸 이렇게 불태우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림을 불태우고 데이터로만 할수 있겠어? 에이, NFT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저를 되게 유혹하는 어떤 작가님이 한번 NFT 와서 민팅해보고 여기 한번 봐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3월에 오픈시에 제 작업을 민팅하면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작가들 작업을 봤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죠. 미스터 비상.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레어 작가이고 그리고 그 당시 슈퍼레어 판매 1위였어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작품이 팔려 있었어요. 슈퍼레어에서 100억 가까이. 도대체 뭐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작가님의 초창기 작업인 이 맥도날드라든지 이 버거킹 이 작업을 보면서 아, 우리 물질 세상에 있는 이 버거킹이나 그
맥도날드의 어떤 형상이 다른 비트로 변형되었을 때 이런 현상,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식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관점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사진 작가잖아요. 그래서 사진의 그 가장 옛, 저는 사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826년, 이게 최초의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이 철판에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사진이라고 할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최초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는 건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그저 위에 있는 게그 최초의 사진의 기록이에요. 뭐 카메라 옵스큐라는 16세기부터 굉장히 활용화된 기술이었죠. 그 이미지, 어떠한 광학을 이용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본다는 건 16세기부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게 어떠한 흔적으로 기록된 것은 1826년 때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사실 잘 모르겠죠. 빛과 시간과 현실의 어떤 흔적이라고밖에는. 아, 사진이란 건, 요즘엔 광학기술과 그 감광판의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이라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고 어떤 사진이라는 것처럼 진실의 기록처럼 느껴지지만 최초의 사진은 포토그래피, 정말 빛의 흔적, 빛과 시간과 현실의 어떤 흔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작가님들 중에 제 근처에도 황교태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작업인데요. 1994 픽셀 RGB. 이거는 무엇을 찍은 걸까요? 옛날 아날로그 TV 브라운관의 그 입자를 블로우업해서 굉장히 확대해서 8x10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에요. 브라운관 TV는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질문. 그 중간이라 그랬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이제 아톰, 원자의 세계와 그 네. 광선 이런 비물질의 디지털 이둘 중에 네. 근데 텔레비전에 광선은 광자라고 해서 조금 다른 아, 물질적인 그래요? 특징이 물질적인 있어요. 변수가 예, 있고 디지털은 비트예요. 비트의 세계예요. 아 이거는 빛의 입자를 쏘는 거기 때문에 아 아날로그입니다. 아, 그래서 테레비는, 네. 그러니까 광선이 돌아다니니까 비물질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네, 느껴지지만 그치만 그게 광자를 얼핏 쏘는 거예요. 원자를 갖고 있으니, 네네네. 광자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물질적으로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물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날로그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작가님께서 갑자기 산좀 보러 갔네. 네. 이 작가님께서 이걸 발견하고 이 TV 브라운관을 브로우업하고 그다음에 뭐옷 같은 거, 그다음에 직물 같은 거를 막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수의 세계죠. 그 픽셀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네모 입자들,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때 환호를 지르셨대요. 왜냐하면 그 픽셀에 있는 그 검은 사각형이나 십자가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건들지도 않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던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그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디지털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옷에서 볼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들이 0과 1로 치환돼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현실에서부터 디지털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레카를 외치셨고, 그리고 그 말레비치 작업을, 이렇게 말레비치의 성전이라는 작업을 또 만드셨어요. 초창기 작업은 여기에 노란색까지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랄까요. 말레비치와 대결을 좀더 하셔가지고, 더 이상 내가 뺄수 없는 한계까지 한번 가보자. 왜냐면 절대주의 회화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도 빼시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말레비치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형태까지 간게 지금의 형태의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뭐 황태 작가님은 뭐 이렇게 2000년대 초부터 이렇게 다 북촌에 소장되어 있고 전시하셨고요. 이 브라운관, 그다음 픽셀을 연구하셨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아카이브와 공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플랫폼 이야기를 뒤로 제가 좀더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플랫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픈시 이거 다 아시죠? 오픈시 플랫폼.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거스트 잔더의 10K 컬렉션이에요. 어거스트 잔더. 독일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중에 하나, 1920년대. 네, 1920년대 독일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인 어거스트 잔더의 유족들이 오픈시와 이렇게 협업해서 자신, 그러니까 자기의 위대한 유산을 기록하는 형태를 했어요. 이게 뭐 디지털, 뭐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 정말 만 개의 다양성으로 어거스트 잔더의 작업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디지털 파일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아까 앞에서 사실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왜 NFT 아트가 그럼 왜 하필이면 NFT야? 라고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NFT가 뭐가 특별하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특별해요. 그게 왜 특별하냐면, 기존의 디지털 파일은 변하지 않는 거는 똑같았어요. 근데 그걸 담는 그릇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라든지 USB,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지털 매체, 디지털 파일을 담는 그 매체는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다 고장이 나요. 그래서 유럽 쪽의 미술관에서 뭐 퍼포먼스나 디지털 작업 저장했던 파일들이 다 사라지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아날로그인 8mm 비디오에 다시 트랜스퍼한 거죠. 왜냐면 아날로그는 100년은 가니까. 근데 이러한 변하지 않는 그 기술을 담는 그 기술이 없었는데 그 그거를 아날로그에 해결할 넣는다는 건 이제 필름이나 이런 형태로 다시 그쵸 집어넣는 거죠. 8mm 비디오로 다시 왜냐면 아날로그는 100년은 가니까요. 근데 필름 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8mm에 다시. 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불안한 디지털 파일의 저장 기간을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는 서로 협력을 해 서로가 나도 요만큼 저장할게. 너도 요만큼 저장해서 다 같이 저장을 함으로써 계속 그 파일의 보관 능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NFT라는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카이브 한 것을 딱 공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냐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나 귀중한 작품들이 이렇게 아카이브란 형태로 이러한 오픈시라는 플랫폼에 냈을 때, 그러한 형태를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 형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한다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그거 말고도 뭐 투기적인 뭐 이런 형태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그 부분이어서.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작년 제가 4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들이 있고,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는 팔만대장경이었어요. 네, 팔만대장경 쪽에서 조계사, 조계종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건 못하고, 지금 이, 반가사유상 83호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파일들을 3D 스캔을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파일은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파일과 제가 찍은 사진으로 광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3D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진인데 이런 것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와 공유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 아름다운 가치들을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의 이름으로 지금 올려놓긴 했지만 사실 좀 국가기관하고 연결되면 국가기관에서 다시 더 정확하고 정교한 형태로 이러한 아름다움,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것들에 그냥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라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하려면 여럿이 합쳐서 블록체인 형태의 저장 가능한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이게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사실 기술이 좀더 진화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오픈씨에 올라가는 거는 100메가 아래 파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영상밖에 공유는 못해요. 그래서 그 파일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자세히 훑어보는 동영상이겠죠. 네, 제가 NFT 아트를 세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현대예술, 하나는 오래된 고예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문화예요. 우리가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짤들, 그 다음에 뭐 K-POP이라든지 그 문화 세 개의 뿌리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어떤 짧은 시간성, 네, 그러면서도 뭔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아마 NFT 아트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게 제가 작년 3월에 짰었던 생각했던 NFT 아트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1일 날 그 오픈한 전시인데요. 픽셀 픽시라고 픽셀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황규태 작가님이 그 디지털 파일의 픽셀을 발견하시고 요정에 홀린 듯이 이 세계를 탐험하셔서 픽셀 픽시라는 그 제목을 지었고요. 그 전시는 크립토 복셀과 솜니움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냐? 라고 우리 뭐 제페터도 있고 하잖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웹1이 있고 웹1, 웹2, 웹3 요즘에 웹3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가장 쉬운 언어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웹1은 하나의 중심 기술을 다 다운받는 거라면 웹2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처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웹3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웹3. 선생님이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셔야 되는 것인 것 같은데. 네. 웹3의 그 가장 큰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디지털 파일에 그래서 NFT도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저는 소유된 땅 두 개를 어떤 자본가와 함께 이 땅을 사게 되고 크립토 복셀이란 땅을 사고 솜니움이란 땅 두 개를 사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뭐가 다르냐? 크립토 복셀은 정말로 복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인크래프트처럼 하나하나 블록화 되는데요. 저는 여기를 전시를 만들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상하게 정사각형 작품이 막 깨지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작품이 깨져? 픽셀이어서 그런가? 근데 또 정사각형 파일을 놔두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안 깨지는 거예요. 얘네가 공지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보면서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정사각형을 놓으니까 안 깨지네. 여긴 복셀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러한 복셀의 형태를 벗어나면 어떠한 시각적인 리스크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전시를 만들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셀 전시장에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정사각형 작업만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뒷면에, 그리고 복셀의 특징은 또 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은,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했는데, 디지털 세상은 또 뭐가 다르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상의 차이요. 네. 가장 이런 데 들어가면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이질적일까요? 아, 뭐 때문에 디지털,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이질적으로 느껴질까? 네. 이게 텍스처나 이런 게 조금 현실 세계랑 달라서 약간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사실 그 VR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뭐 예. 현실과 비슷한 텍스처를 알수 있잖아요. 공간적인 깊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비슷한데 결국에는 시간이 안 가요. 변화가 없어요. 아.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상한 언캐니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갖고 있고 우리 몸도 물질이기에 변하는데 이 세계의 것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메타버스를 말하면서 다들 미러월드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은행이 있으면 은행을 똑같이 만들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눈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럴듯하고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엄청난 이질적으로 또 다른 공포심으로 저는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아예 다른 판타지와 같은
크리터 복셀 같은 세상에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세계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 했어요. 그래서 그 솜니움 스페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중력이 있고요. 아까 앞에는 중력도 없어요.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여기도 중력이 있긴 하지만 파일은 뭐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 중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사람은 걸어 다니는 공간이에요. 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제가 만약에 현실에서 전시를 만든다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TV나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형태로 두 군데의 공간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소개해야 되는 작품으로 황교태의 픽셀 사진을 선택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로 그의 추상적 이미지 이면에 축적된 예술적 실험의 긴 역사에 주목했다. 둘째로 픽셀 사진은 태생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메타버스 공간과의 높은 호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황교태의 작업이 디지털 세계의 근원에 대한 미학적 탐구를 담는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디지털 사진의 기본 요소인 픽셀은 메타버스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레고 블럭이기도 하다. 그의 사진이 갖는 의미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융합이 확대될수록 더 깊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작품을 했습니다. 그 작가 그리고 작품 자체가 픽셀을 다루니까, 네네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그 픽셀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83세셨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선생님의 집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어요. 인터넷을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메일도 없으세요. 아라리오 소속 작가이신데 그래서 막 메일 보내달라면 다른 사람한테 막그 집에 있는 USB 갖고 와가지고 막 보내달라고 하시고 뭐 컨셉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히려 현 시대 빛에서 찍었던 사진의 픽셀 여행을 누구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었다.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도 사실 NFT라는 그 미지의 세계에 용기를 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황교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저희 스페이스 5에서 전시를 하고 계셨고, 그 픽셀 작업의 실물 피지컬 작품을 보면서 저는 NFT와 메타버스의 연결 지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를 또 기획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사에도 여러 군데 나왔고, 그다음에 평론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론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그 나비타에서 일을 하다가 좀 약간 여기는 결국에는 사리를 취하시는구나 해서 좀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8월에 스페이스 오브 메타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www.spaceover.art를 누르면 여기 스페이스 5를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뒤에 나올 그 전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8월에 있던 전시인데 세계문자 심포지아라고 이게 7회인가 6회인가 하는 건데 원래 오프라인에서 하던 전시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제가 이목선 선생님이 아마 회장님이었고 저는 변순찬 선생님 거기 예술감독이셔서 전 해서 제가 전시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는 잃어버린 문자들 해가지고 잃어버린 문자에서 시작된 왜그 문자들이 사라졌으면 한글에도 네 글자가 사라졌거든요. 네, 그 사라진 문자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문자가 있다면 이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형태를 상상해서 만든 문자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사라진 문자들. 그다음 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한 문자들. 근데 제가 2021년 시차 적응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공간에 대한 그 전시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 전시 기획은, 네, 오프라인 전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러월드죠. VR로도 전시 링크 들어가면 지금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의 전시거든요. 첫 번째 구본창 이갑전생의 미디엄,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메타버스에서 했던, 메타버스는 제가 8월부터 10월, 그러니까 거의 끝날 때쯤에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때 9월에서 10월 달까지 제가 전시를 했었어요. 황구태 선생님, 이 작품이었어요. 이 바깥에 보이는 저 픽셀 작품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메타버스와 NFT가 연관이 있는데 하면서 여쭤봤고 그러면서 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나영 박한근 작가님 공간. 기억, 자연, 인간, 기계. 아, 시차 적응 뜻 제가 설명 안 했죠. 왜 시차 적응으로 했는지. 아, 그 설정 저 시차. 안 하셨어요. 네, 그 시차 적응으로 한 이유가 그 시차 꼭. 적응이 전시 시리즈 전체 한몇 네. 개 전시죠? 전체의 총 제목이다. 8개 총 시리즈였습니다. 8개의 사진 관련 전시 시리즈 총을 시차 적응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왜 시차 적응이라고 했었냐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COVID-19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나는 되게 느린데, 바깥은 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차를 언제 우리가 느낄까요? 기본적인 여행 시차를 다닐 몸으로 때. 느끼는, 예,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나 배로 만약에 유럽을 갈수 있다고 쳤을 때, 배로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는 아침, 저녁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침에 탔는데 원래 지금 밤 시간이었는데 다시 또 아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의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뭐 표준 시간대로 이 시차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시간의 시 공간의 어떠한 흔적, 그거는 현실도 아니거든요. 사진은 그냥 사진은 셔터를 누른 만 분의 1초라도 그 다음 시간이 찍혀요. 좀더 다르게 말하면 지나간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나간 미래의 시간이 찍히는 것도 아닌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매체, 사진과 현실, 빛과 사진, 현실과 시간의 어떤 흔적을 담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차 적응 프로젝트를 그때 진행했던 거고요. 네, 이렇게 사람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만 볼수 있어요. 네, 1층은 이렇게 구본창 이갑철 선생님과 이 캐릭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 캐릭터도 사실 지금 이건 기본 캐릭터인데요. 커스텀 다할수 있어요. 돈안 들고. 그리고 캐릭터도 보이게 할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거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했던 그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서 공간 경험은 개인과 단체의 경험이 오프라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오감을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점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있더라도, 이 전시장은 뭐 50명, 100명 다 같이 볼수 있거든요. 다 같이 있더라도, 어떠한 하나의 정해진 시점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메타버스 상에서 선생님께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메타버스 상에서의 그다 같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민감하게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개인 유저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네네네. 네, 네. 이거는 뭐 김규식 작가님의 입자 작업이었어요. 이 카메라 작업은 결국에는 입자가 이미지가 되는 어떤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한 김규식 작가님과 픽셀이라고 하는 비트의 그 형태를 통해 새로운 차이와 반복, 반복을 계속하는데 들레주가 말한 것처럼 다른 차이를 발생하는 것에 매료된 황구태 작가님과의 작업이 같이 콜라보된 전시였어요. 사실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이게 8개의 전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볼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볼수 있어요. 예. 네. 왜안 넘어가냐? 네, 다시. 저더 먹어보고 싶은데. 아, 네. 이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평론을 또 써주셨었고요. 네.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디지털을 이해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 아이폰, 이런 핸드폰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디지털 기계 다 사용할 줄 알잖아요. 근데 뭘 사용할 줄 아는 거죠? 거기는 어플리케이션에 주어진 틀 안에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아이폰을 통해서 전화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은 블랙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형태도 블랙박스지만 각 기술자가 아닌 이상에 그 연과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물질, 아톰에서 다시 그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서 황교태 선생님이 아날로그 TV를 찍었던 그 아날로그 입자들을 한 작업부터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을 한 거고 지금 들어가시면 이전 시를 보실 수 있어요. 픽셀. 1994년부터 시작된 픽셀 작업부터. 그다음에 지금 저희 스페이스 오프라인에서 환등회라는 과거의 그 환등기. 이거의 다른 말은 주마등이거든요. 들어보셨죠?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 이전에는 인생이 책처럼 스쳐간다. 문자 시대에는. 지금은 뭐라고 하죠? 인생이 영화처럼 스쳐간다. 우리는 어떠한 미디어에 굉장히 큰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물질화된, 그래서 우리가 만져서 원자적인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마등 환등기에 대해서 오랜 역사들을 그 연구한 세 명의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신영석, 김규식, 박남사라고 하지만 서울대 미학과 교수님인 박상훈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박남사라는 그 작가명은 박상훈 교수님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 우짜 돌림으로 바꾸셔야 돼서 원래 박남사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 박상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작가명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세 명의 세 분의 그 오랜 그 물질화된 그 환등기, 환영이란 무엇인가? 우린 왜 프로젝티드? 우리 눈도 프로젝티고 메타버스도 결국엔 프로젝티드예요. 네, 프로젝션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의 가장 물질화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던 그 과정들에 대한 전시니까 지금 오프라인 스페이스 5호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요번 글도 또 저희 권도현 선생님께서 네. 써주셨고요. 선생님, 프로젝션은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프로젝트 할 때는 공간에다가 약간 이 빛이 광자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건데, 디지털로 프로젝션 하는 거는 정말 개념적인 거네요. 프로젝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뭐 빛이, 비트가, 네, 맞아요. 그게 너무 비트여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완전 개념 그 자체거든요.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는 기술자분들만 알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 0과 1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걸? 디지털 빛의 0과 1? 다 아세요? 0과 1? 장진아 씨 0과 1, 디지털의 특징인 0과 1이 뭔지 아세요? 네, 0과 1이라는 두 가지로 그 비트가 이루어지고 데이터라는 것을, 거대한 것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지고 켜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비유하자고 하지만 눈을 깜빡깜빡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뭐든지 변환될 수 있어요. 디지털 매체의 굉장히 큰 특징은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비트화해서 음악도, 소리도, 영상도 다 비트화해서 모든 자료들을 진짜 통합하고 변환시키고 체계화시키죠. 비트라는 형태 안에서. 참, 너무 복잡해서 사실 그쪽은 저도 잘 알지 못하고요. 물질화된 거 안에서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작년 6살 때 그 프로그램을 만지는 거예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3D 입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로. 아이고, 이 쇼크함 쓸데없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찰흙을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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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실제 물질화된 그 물질을 만들듯이 이런 화면에 압력을 통해서 진짜로 조각 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도, 그것도 그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코딩해야 됐고, 그 코딩이 과거에는 진짜 아날로그적이지 않았습니까? 진짜 코드를 아날로그로 실제로 하고, 그때 진짜 벌레가 있으면 버그가 생겨서, 그래서 그 버그고요. 그래서 그거에 만들어진 그 작품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가 3D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뭘 느꼈냐면, NFT 아트는 84세신 올해로 한글태 작가님의 그 예언적인 어떤 감각으로 픽셀을 탐한 것부터 코비드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물질적 경험을 못했던 아이들이 그 메타버스라든지 그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등을 경험한 세대들이 컸을 때,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이 예술가가 됐을 때 NFT 아트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리겠구나. 저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들을 연결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NFT 아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 여기까지 제가 발표하고요. 그리고 그게 뭐지? 그 질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육성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이야기 한번 네. 해보도록 합니다. 드럼마를 진짜 언제 처음 썼을까요? 그